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강을 같이 여행하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과 물 한 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한 이 물을 놓고요, 일주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물이야 포도주로 바뀌어라, 물이야 포도주로 바뀌어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물은 절대 그 스스로는요, 포도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진짜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이 물이 이 진짜 포도주로 변화될까요?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예, 포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런 다음에 포도가 숙성되는, 저는 이거 영적 숙성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포도가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물도요, 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가장 중요한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포도주는 물을 마셔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그냥 마셔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포도주 중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1945년도에 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든 이 프랑스에서 생산한 포도주예요. 6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마셔버린다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마셔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무슨 명품을 걸치든, 무슨 좋은 데서 밥을 먹든, 그냥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서요, 진한 맛과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소금의 맛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진한 맛에 감동이 되고 취해서 야,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바로 이 인생을, 이 값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맹맹한 물을, 우리 맹맹한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그 세상의 소금 같은 맛을 내는 포도주로, 은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은요,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이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큰 결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요, 어떻게 6억 가까이 되는 포도주를, 그 값진 포도주를 일주일 내내 마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조금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을 타든지 나중에는 좀 이렇게 형편없는 포도주를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어떤 잔치를 벌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잔치를 좋아해요. 축제를 좋아하죠. 그래서 뭐 서울 불꽃 축제다, 화천 산천어 축제다, 부산 해물 축제다, 인천 설화발 축제다. 우리 주위에 뭐 매일 축제예요. 축제고 기념일이고 발렌타인이고 뭐 캔디데이고 블랙데이고 뭐 맨날 사람들을 기념일을 챙겨요. 그래야지 꼭 그래서 근사한 데 가서 먹고 마시고 술 먹고 치맥 파티하고, 여러분 그래서 즐겁나요? 물론 그때는 즐거워요. 그때는 맨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그런데 그 인위적인 그 술 취함이 그 기쁨이 주는 그 잠시의 인위적인 기쁨이 사라지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더 괴로워요. 더 피곤해요. 왜? 정작 내 삶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삶은 그대로예요.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축제를 벌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치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맹맹한 삶이 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맹맹한 맛도 없는 내 삶이 정말 진한 감동, 진한 향취가 나는 진짜 내 삶이 바뀌는 게 진짜 축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인데 포도주를 좀 탄다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물 자체가 포도주로 변화돼야 돼요. 물 자체가 포도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과연 오늘 무엇이 우리를 우리 물 같은 맹맹한 맹탕인 우리의 삶을 정말 포도주같이 값진 귀한 향기 나는 삶으로 바꿔줄까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있어요. 이 변화의 주인공, 변화를 가지고 온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일까요? 물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로 하인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이 하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이 만든 그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요, 그 집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그 물 항아리에 담아다가 그 발을 씻겨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고 들어가서 식사하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그 물 항아리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죠.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발을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그 물이 없는데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될까요? 아니, 이미 사람들은 다 와 있는데 물을 채워서 뭐 해요? 아니, 그리고 포도주가 지금 동이 났는데 왜 물을 채우냐고요. 왜 물을 채우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요, 어떻게 순종했나요? 오늘 말씀은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바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웠다. 여러분,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이 하인들이 어떤 자세로, 즉 적극적인 자세로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이해되지 않은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래서 이미 5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한 거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여러분요, 말씀은요, 그대로 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 이거잖아요. 우리 잠시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뭐라 그랬죠? 그냥 의미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은 뭐가 달라요? 셀프 커뮤니케이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에 이미 자신의 모든 사랑과 자신의 모든 인격과 모든 본성을 소통해 내어서 헌신해요. 그래서 말한 것을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돼요.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죽음을 승리해 놓으셨어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한 건요 그대로 돼요. 이게 물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 타자성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숙성의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말은요. 아이 그냥 성조야 힘내. 이건 립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조야 힘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이 육식 가운데 내 가운데 임하셔서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통 가운데 들어와서 다 이겨놓고 내가 이겼어? 이겼으니까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너도 일해. 너도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우리의 말이 없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승리해내는 내재적 사랑이죠.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Come, 와서 보라. 너의 그 지식, 경험, 너의 그 뻔하다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변화되기 힘들까요? 우리 많은 어른들 만나면요 한결같이 이 말을 해요. 야,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왜 변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보려하는 것만 보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맨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만, 내가 경험하는 그 수준에서만, 내가 말하는 그 수준에서만, 항상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 수준에서만 말하고 먹고 마시기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은 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이란 뭐냐면 이해되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는. 아니 이거 항아리에 물을 던져서 물을 채워서 그런데 이 물이 무슨 뭐 포도주가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보는 척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악위까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최선까지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되면 결국 그대로 되는 것은요. 맨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순종에는요 반드시 우리 수준, 여기까지 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어디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때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하면 여기까지 경험하는 거고요. 여기가 여기까지 순종하면 여기까지 경험하는 거고 우리가 악위까지 순종하면요. 끝까지 순종하면 그때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변화하기 힘들어요. 왜? 순종하기 힘들거든요. 왜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해본 것만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확실하지 않는데 적극성을 띄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확실해야만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정말
말씀이 그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일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보이는 그 연약함, 우리의 관심인 우리 아들의, 우리 딸들의 아픔, 이미 거기 가운데 오셔서 이미 일하셨다고요. 이미 소통해 내셨다고요. 이미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놓으셨다고요. 이거를 그리고 승리해 내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승리해 내셨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으면 순종해봐야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상황은 보이지 않아도, 그냥 우리 하는 수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악위까지 순종해봐야죠. 그래야지 거기까지 되죠. 그대로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 수준까지만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들 많이 경험해서 아는데요. 제가 용서하면요, 저런 사람들은 또 똑같은 범죄, 똑같은 짓을 또 할 거예요. 내가 잘 알아요. 우리는 항상 그 수준에서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없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용서해. 십자가죠. 아니, 일곱 번까지 일흔 번 용서해. 그럼 그 말에 하는 척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악위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우리가 악위까지 채웠잖아요. 그럼 그 채우는 게 뭘까요? 채우는 게. 여러분, 여기서 나온 포도주는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예요. 은혜예요. 보혈의 은혜예요. 여러분, 순종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우리 인간이 은혜 받지 않는데도, 은혜가 없는데 순종할 수 있다고요? 아, 우리는 순종 절대 못해요. 우리가 뭘 먼저 채워야 되냐면요, 은혜를 먼저 채워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서 지난주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피를 텅 빈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은혜를 채울 때 우리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악위까지 하는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CTS 가정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은혜를 먼저 깊이 채웁시다. 그러면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악위까지 순종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해게 해요.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맹맹한 우리를 물로 바꾸죠. 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이 악위까지 채웠는데 이 물을 어디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떠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발 씻기는 물을요? 이 물을 이 연회장에 그 술을 기다리는,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라고요? 이 물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보면서 은혜로 채울 수는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디서 순종하기 어렵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프라이빗 라이프에서는 은혜를 채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를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 은혜를, 그 순종을 거기까지 하긴 어려워요. 왜냐? 아직 나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물이거든요. 내 모습은 십자가는 알아요. 그 은혜를 채웠어요. 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부끄러운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맹맹한 물을 어디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줘요. 소금도 아닌데, 맛도 없는데, 욕먹으면 어쩌라고, 창피 당하면 어쩌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물론 어느 시점에 우리가 물이 포도주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들이 그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에 갖다 줘서 사람들이 마실 때는 포도주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떠다주는 과정에서요. 순종하는 과정이요. 아직 은혜 속에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겨우 십자가 은혜로 살지만 그런 우리를 공적인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섬겨주러 나갔을 때예요.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보여줘요. 이미 다 보여서 이미 다 포도주가 돼서 이미 포도주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미 다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걸 이미 다 된 포도주를 여기서 여기 주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데 아직 연약한데 아직 물인데 아직 영적으로 어린데 아직 군사가 아닌데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포도주, 진짜 기쁨, 진짜 삶의 기쁨과 잔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 부족하지만 나가서 섬기려 할 때 우리가 그들의 기쁨을 줄 때 그 과정에서 물 같은 우리의 삶이 포도주로 변한다니까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 연회장, 진짜 세상의 기쁨, 축제를 벌이고 싶은 그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포도주로 변해요. 우리가 진한 향기가 된다고요. 소금이 된다고요. 물론 이 가져다 준 시간은 뭐 10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5초도 될 수 있고요. 10분도 될 수 있고 5시간 될 수 있고 뭐 5년 될 수 있고 50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그 시간은 다 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2000년 동안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바꿨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복음을 그 부끄러운 통로 나를 통해서 세상에 갖다 섬겨주었다고요. 그때 세상이 변했어요. 저는 상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상동교회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가장 가난한 동네에 와서 복음을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가난한 그 동네의 모든 종들이 모든 그 정말 하인 같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얻고 세상에 나갔어요. 그래서 상동파는요. 1910년대, 20년대 한국의 한일 민족, 항일 투사들이 됐다고요. 전부 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열사, 뭐 전도기 목사님. 가난한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자체로 있으면 물이에요. 그 자체로 있으면 물이지만 그러나 악에까지 채우고 그것을 세상에 섬겨볼 때 우리는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뀌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으면 그 은혜를 먼저 채우면 악기까지 그런 다음에 내 부끄러운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모습조차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를 세상에다가 전파하면 섬기면 그때 세상에서 잔치가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그때 우리가 포도주가 되거든요.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